안녕. 보이나? 잘 들려요? 바로 봐. 잘 들리나요? 갑자기 실종돼서 어디 갔나 했다고? 저 실종됐었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나 봐. 네, 방금 들어왔어요. 아까 팬사인회 하고 영통 팬사인회 하고 그리고 오는 길에 오랜만에 회사 갔거든요. 그래서 V앱을 할거 그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차에서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 가서 할까 해서 집 가서 오자마자 됐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나요? 아, 채팅만 10분 넘게 했는데 채팅을 하고 할까 안 하고 할까 하다가 하는데 갑자기 엄마랑 전화가 돼서 잠깐 통화하느라 살짝 아 그래서 실종이라 그랬구나. 아 맞아요. 잠깐 엄마랑 통화하느라 아 나는 진짜 내가 실종 안 됐는데 실종됐냐고 장난친 줄 알고 내가 이해를 못했네. 더 보고 싶다 누누야. 저도요. 오랜만에 팬싸하면서 팬분들 보니까 좋았어요. 명준이랑 만났을 때 명준이 두꺼워졌어? 왜 두꺼워졌어요? 좀 남자다워지고 뭔가 뭐랄까 더 뭔가 이게 운동도 맨날 한다고 본인 피셜로는 하고 그래서 멋있어졌더라고요. 대견했습니다. 저스톤 태민이 스테리카라반 팬미팅 끝나고 하는 저스톤 태민이 브이앱이네요. 신기하구만. 피곤해 보이는 건 기분 탓? 그냥 뭐 피곤한가? 그냥 소소합니다. 딱 지금 밤 10시에 느끼는 느낌 딱그 느낌 그대로. 드라마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그때 팬미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계를 하게 돼서 최근에 대본 리딩도 하고 뭐 감독님, 배우님들 만나서 좀 알아가고 리딩하고 친해지고 하는 그런 거좀 하면서 뭐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촬영이어서 좀 네, 준비해야 될게좀 있어요. 운동도 하고 대본 얘기도 많이 하고 준비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인가? 이제 처음으로 그 디올 패션쇼를 가게 됐는데 그것도 너무 기대도 되고 설레요. 어떤 느낌일지, 어떤 그런 뭐랄까 환경, 풍경, 상황일지 여기 좀 뿌듯하고 기대되고 해서 빨리 좀 가서 느껴보고 싶어요. 또 유럽도 너무 오랜만에 가는 거니까 설렙니다. 문어가 나온 드라마 만화에서 보았습니다. 맞아요. 웹툰이 있어요. 이게
웹툰이랑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아무튼 더 멋있는 더 차은우스러운 서원이 일 거예요. 잘 지내지? 당근. 우리 로한 잘 지내요? 잘 지냈나?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왜 힘들어? 왜 힘들어? 왜 힘든 거야? 뭐가 힘들게 하는 거야? 사랑니 뺐어. 사랑니 뺐대. 명준이 형도 사랑니 뺐어요. 그래서 휴가 나오자마자는 이쪽이다. 이쪽이 이제 팅팅 부어 있었어. 진짜 약간 그래서 우리가 장난으로 누가 괴롭히냐고 진짜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진짜 막 짱구 맹구 마냥 진짜 막기만큼 부풀어 있었어가지고. 오늘 팬미팅 투어 끝난 소감이 어때? 그러게요, 진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팬미팅 명이 저스턴 태민의 스테디 카라반이었으니까 그 끝나고 하는 저스턴 태민의 첫 V앱 방송이니까 뭔가 신기하고 실감이 안 나요. 이제 딱 처음 딱 인도네시아 투어 시작할 때만 해도 고 쉽지 않겠다 싶은 느낌이었는데 눈 깜빡하니까 진짜 일본에서 끝나 있고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을 하고 있고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날 끝나고 너무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뭐 시원섭섭한 마음 때문에 이제 멤버들도 같이 와줘가지고 회식하러 갔었는데 직원분들이랑 다 같이 너무 고생 많이 했거든요. 다 같이 진짜 회식을 하는데 그날 거의 살아 돌아간 사람이 거의 몇명 없을 거예요. 저도 부분 부분 약간 뜨문뜨문 기억나가지고 다음날 이제 비니도 그렇고 사나도 그렇고 몇명 직원분들은 도망가고 재밌었습니다. 태윤이 형도 도망가고. 얼마나 마신 거야?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먹었던 것 같아요. 후와, 진짜. 오늘 주사 있는지 궁금해. 주사요, 저 주사. 근데 이거는 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나랑 같이 먹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다음에 빈이나 사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오늘 TMI 있어? TMI? 오늘 오랜만에 그 아바라 먹었어. 아바라 바닐라 라떼. 달달한 게 갑자기 땡기더라고. 그래서 아바라 한잔 때렸습니다. 오빠는 마우스비? 빅마우스 말하는 거죠? 빅마우스 안 그래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너무 잘 봤어요. 재밌었어. 그래서 요새 팬미팅 끝나고 드라마 계속 준비하고 곧 이제 새롭게 보여드릴 제가 작년 동안 찍었던 것들이 이제 공개돼. 보이나요?
왜요? 다시 되는 건가? 보이는구나. 다행스. 목이 아파서 힘들어. 목이 왜 아파? 안 돼. 일본에서 산책 좋았습니까? 네. 그 어디더라? 신주 시부야에서 신주쿠까지 걸어갔나? 그랬는데 아니까 그러니까 신주쿠에서 시부야인가? 사람이 엄청 많은 데가 있었는데 되게 그리고 신기한 가게들도 많아서 신기했어요. 아, 드라마 준비한 것들까지 얘기했다고? 아이, 고마워. 드라마 이제 준비한 것들이 이제 어쨌든 했으니까 공개돼야 될 것까진 저는 제가 말할 순 없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랑 그런 것도 같이 해서 그런 거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데시벨도 있고 아일랜드도 있고 하니까 좀 바쁜 연말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시부야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데시벨 언제 상영해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뭐 조금만 있으면 볼수 있지 않을까. 저도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 진짜 미칠 것 같아. 너무 궁금해. 제가 어떻게 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너무 보고 싶어요. 꼬르륵거리는 거 같네. 배기 하나 더 깔았어요. 아, 일본 전시 보고 왔어요. 아, 맞아. 저희 그 스타게이저 한거 일본에 그거 전시한 거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요즘 운동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그 패션쇼도 가고 드라마도 들어가고 하니까 운동하려 했는데 시간이 할 시간이 있을 땐꼭 해요. 그래서 운동을 빨리 틈틈이 해야 하는데 오늘은 하긴 했는데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나도 동동이 보고 싶다. 아니, 추석 때 이번에 같이 제가 유모차에 끌고 다니면서 산책하고 했는데 엄마랑 같이 동동이랑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때 좀 계속 좀 하루 종일 봤으니까 약간 더그 마음이 커졌어. 진짜 귀여운데. 아, 우리 아까 오늘 회사 갔는데 저희 회사에 이제 유정이가 솔로
데뷔 컴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앨범을 선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고 기특했습니다. 연습생 때부터 진짜 유정이도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너무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렴. 선플라워인가? 선플라워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해바라기. P.E.L. 안 자기 vs 자기? 자야죠, 여러분. 안자기 vs 자기. 자기. 진짜 갑자기 배고픈 것 같네, 좀. 유유유. 귀가 빨개? 빨간가? 귀가 빨개요, 제가? 별로 안 빨간데. 새로운 취미 생겼어? 취미? 아니요, 요즘 골프에 또 재미 붙었었어가지고 추석 때도 가족들이랑 같이 했는데 저 최근에 그래서 엄청 잘했어요. 사나랑 은우 어느 쪽이 일본어 잘해? 이제 제가 더 잘하죠. 사나는 그 좀 다운그레이드 했어요. 저는 계속 업그레이드, 우상향이고. 중국말 할 수 있어요? 중국어! 근데 진짜 옛날에 잘했는데. 그리고 옛날에 중학교 때 제2외국어가 중국어였단 말이에요. 저 다른 과목들은 이상하게 진짜 한두 개씩 틀렸는데 중국어는 좀 100점 많이 맞았어요. 요즘 또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낚인 날치가 되고 싶어요. 아, 그 날치 진짜 아직도 잊지 못한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직까지도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입니다. 저희 꽁치 아니야? 그러게요. 꽁치인지 날치인지 뭐 어쨌든 물고기.
내일은 뭐할 거야? 내일은 내일 나뭐 하지? 아, 내일 뭐또 재미난 거를 또 찍으러 갑니다. 촬영하러 갑니다. 여러분들께 좀 재미나게 좀 보여드릴 만한 걸 찍으러 가니까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도 정말 보여드릴 게 많아요, 여러분. 곧 이제 어쨌든 그런 데시벨도 보여드려야 되고 아일랜드도 봐야 되고 여러분 바빠요 지금 하루가 바빠 진짜. 그리고 저또 오늘 그 촬영 들어가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으니까 지금 로아분들 굉장히 바빠지실 거예요 연말에.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멤버들 꼬드겨서 빈이랑 사나랑 진진영도 골프 시작했어요. 매우 신나요. 진우 잘할 것 같아? 에이, 저한테 안 되죠. 오늘은 농구하고 싶어. 농구? 아, 농구도 재밌고 너무 좋은데. 난 스포츠가 다 좋아. 저랑 결혼하고 싶다. 저랑 결혼이요? 결혼. 싱가포르 왜안 와? 저도 이번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게 뭐 대관 이슈가 좀 쉽지 않았다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싱가포르 팬분들도 만나고 싶었는데, 굉장히 아쉬웠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싸셨나요? 아까 늦잠 먹었어요. 늦잠. 그래서 지금 좀 배고픈 것 같아. 큰일 났어. 저 머리 색깔 뭐가 좋아요? 저 이거 원래 제가 조금 더 이것보다 조금 더 갈색 브라운이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살짝 톤 다운을 조금 한 거예요, 이게. 조금 한 건데 고민이야. 고민 고민 고민. 고민 고민하지 마. 뭐야? 하이요 누구야? 윤산한가? 하이요. 하이요 하이요 하란 말투 쓰는 애가 누구 있지? 하이요.
윤선 아닌 문빈 같은데? 지금 딱 좀. 아니면 시원하게 다 밀어버려? 싹다 명준이 형처럼? 저말 하는 거는 문빈이네. 너나 밀어라. 사나는 저한테 반말 못하죠. 저한테 진짜 깍듯이 공손하게. 나 산한대푸? 산한대푸? 산한가? 띄어쓰기를 보면 알수 있는데 띄어쓰기가 문빈인 것 같은데 윤산은 띄어쓰기를 잘 못해요. 체리피스, 체리피스가 뭐야? 인정, 인정. 오, 윤산한가? 인정, 뭔가 윤산한데? 아닌가? 사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장난이죠. 전 산하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벌써 또 30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전 이만 인사를 드려보려고요. 오늘 오랜만에 또 팬분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곧 바빠질 거예요. 쉴 틈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재미있게 꾸모이. 저도 드라마 준비도 잘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주에 파리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키 오키? 빠이 빠이 누구지? 이제 톡 해봐야지. 아무튼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굿밤. 굿나잇. 푹 자요. I love you.
뿅. 바이바이.